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운동하겠다고 마음먹고 어깨 등 하체 싹 조지고 나왔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온몸에 알배겨서 고통받은 적 있지? 왜 운동을 하면 알이 생길까? 이것도 더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이렇게 알이 배는 현상을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부르는데 평소보다 과도하게 운동했거나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면 근육 내에 작은 근섬유들을 비롯한 결합조직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고통이 생기는 거야. 이때 현미경으로 근조직을 살펴보면 미세하게 상처가 나있거나 멍이 들어있지. 그런데 왜 알배김으로 인한 고통은 운동 직후가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느껴질까? 아직 왜 이러는 건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근육통이 최고조에 달하고 서서히 고통이 완화돼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해.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통증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지. 가끔 이렇게 알이 뱄는데 이럴 때일수록 운동을 더 해줘야 한다면서 또 운동 조지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근섬유 상처가 더 심해져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보단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혈액순환을 위해 온찜질을 해주거나 단백질이나 무게질을 섭취해서 회복을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런데 내 근육 건강을 생각하면 첫날 운동하고 알배기면 다음날 운동하면 안 되잖아. 이래서 내 운동이